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사급 판정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 중,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대 면접 과정이 투명한 견제 장치를 통한 공정한 구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수험생의 실명을 미리 공개했고 수험생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제보된 것입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사급 판정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의사들이 해당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 중,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셋째, MRI 판독 소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MRI 영상 사진을 실제 확인하여 판독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올바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병무청의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물론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MRI, CT 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과 재진단을 받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장가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 침대축구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의 아들이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병역 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 제2에서는 국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의 검증 절차,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검증을 피하려다가 수사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정호영 후보자 딸은 2017년 경북대 편입학 당시 2차 구술평가에서 정호영 후보자와 인연이 있던 3명으로부터 동시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제 설명 자료를 배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만점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후보자 딸을 제외한 응시자의 경우에도 만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구술평가 위원별 만점 부여 현황표를 공개했습니다. 즉 정 후보자 딸만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니니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만점자들은 다른 3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딸은 11명으로 구성된 갑안에서 구술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11명 중 만점자는 정 후보자 딸이 유일합니다. 다른 3명의 만점자들은 3고사실의 다른 반, 다른 면접관으로 구성된 고사실에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 인연이 있는 3명의 면접관은 정 후보자 딸에게만 만점을 준 것이 맞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3고사실 만점자들이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 준비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표를 만들어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호영 후보자 딸의 구술평가 만점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묘한 자료 편집으로 국민을 더는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청문회 검증과는 별개로 국민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팩트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수위 검증을 맡고 있는 주진우 전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